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시네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코스피는 약간 떨어진 거 맞죠? 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제 0.89% 하락한 2993포인트였고요. 코스닥은 0.06% 상승한 102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자체도 오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가운데 배당락 영향으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배당락을 앞두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 특히 이제 금융 투자자 중심으로 1조 5천억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승 추세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최근 수거래일 동안 그 배당 차익 거래 성격에 순매수가 유입되었음을 감안을 했을 때 그 배당락 당일에는 좀 반대 포지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물량들이 좀 출회됐다고 보고 있고요. 뭐 대주주 양도세 매매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이 이제 7거래일 만에 양매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조금 밀렸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최근에 어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뭐 SOXX 같은 경우에는 네. 1.17% 하락했는데, 그동안 이제 실적 개선의 기대로 강세를 보였던 그런 기술주들이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각되면서 매물이 출회됐는데, 이 점이 이제 국내 쪽에도 조금 부정적인 모습이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은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뭐 우리 동학개미라고 불렀던 분들이 대거 매집하고 뭐 이랬던 거랑 또 반대 국면의 움직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이유인지 궁금했는데, 방금 말씀드려 보니까 배당락 등 이런 이슈들이 그 뒤에 이면에 있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살펴봐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중국 쪽도 말씀을 네. 드릴 텐데요. 그 보합세로 시작했던 이제 중국 본토 시장이 종일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뭐 1%대 좀 마감을 했고요. 중국의 대표 소비주인 이제 백주가 좀 시장 하락을 내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가 0.9% 하락한 3,597포인트, 심천 종합이 0.8% 하락한 2,494포인트, 항셍 지수가 0.83% 하락한 2,08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뭐 일부 테마 종목 위주의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다뤘던 수소 연료전지 테마라던가 뭐 리튬 강산주 이런 쪽이 좀 강세였다라는 부분들인데, 강세가 보였는데, 그럼에도 이제 기주 모태주 그리고 노주 녹요 오량액이라는 종목들이 4% 6% 5%대 하락하는 네, 모습이었고요. 이게 이렇게 있습니까? 그렇죠. 어제 보면은 중국 언론에 네. 그 재정부 장관이 네. 기사를 통해서 사치와 낭비 풍조를 좀 비판하면서 금검 전략을 강조했거든요. 예. 이제 기존에 이제 공동 부유의 어떤 규제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치품 소비 규제 가능성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좀 빠졌다라는 얘기고, 노주노교 같은 경우는 전일자에도 예. 가격 인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주 세터 전반적으로 약세로 가면서 같이 약세로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중국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주 괜찮았단 말이에요, 흐름. 12월은 괜찮았는데, 네. 네, 최근에. 아니, 좀... 이 말원 하나로 이렇게 또 그동안 올라간 거 싹 까먹었네. 참. 중국은 언제쯤 이게 저 규제라는 거로부터 자유로워질지 참 한숨이 가끔 나옵니다. 예. 네. 중국 증시에서 또 살펴봐야 될 내용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뭐 메타버스, 자율주행, 뭐 그리고 뭐 텐센트 이런 종목들 좀 잠깐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뭐 25일 날 나온 내용이긴 한데, 중국의 대표 그 포털과 온라인 게임을 하는 그 인터넷 기업인 네디즈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이 기업이 하이난의 싸냐시 정부와 메타버스 산업 기지 건설을 위한 뭐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런 그 네디즈 메타버스로 이 명명된 산업 기지는 하이난 지역 디지털 문화 혁신 산업 발전을 목표로 엔터 게임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산업 기지 자체가 뭐 인터넷 기술의 개발이라든가 디지털 컨텐츠 생산, 뭐 디지털 판권 운영 및 뭐 디지털 상품 수출을 한 곳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뭐 창작 센터로 조성이 된다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하이난 정부와 함께 엔터라든가 e스포츠 뭐 음악과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교육 이런 쪽에서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네디즈 자체도
뭐 AR이라고 하는 우리 가상현실, 그리고 VR 같은 증강현실, 뭐 인공지능, 클라우드 게임, 블록체인, 뭐 메타버스 관련 영역에서 이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사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네. 중국 정부 차원의 굉장히 공식적인 인프라의 구축이고 이제 민간 협동 프로젝트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지방 정부인 뭐 하이난성의 결정이지만 중국 메타버스 관련 주들은 주에는 약간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또 이것도 제가 또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게임 다 잡겠다고 하더니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게임사인 왕인 ADG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런 제휴를 맺고 네.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정말 애매합니다. 예. 이거는 또 산업기지 건설이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뭐 친환경 인프라 구축하겠다 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예. 이런 얘기는 사실 좀 생소한 뉴스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조금 풀리는 역량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럼에도 뭐 아직 완벽하게 풀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좀 가져오셨네요. 네. 바이두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2014년도부터 좀 연구를 하기 시작했었고. 자율주행 사업부라는 이제 IDG 네. 사업부를 2017년도에 구성을 했고요. 뭐 지난 9월 달에는 뭐 B2B 쪽에 뭐 부사장을 하는 IDG 부사장이 IDG 사장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바이두가 IDG 부서를 그 바이두 자회사로 좀 재편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 바이두의 게임 같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은 핵심 연구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 게임 서비스 쪽은 좀 폐지하고 자율주행을 좀 키우겠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면 게임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다 해고 뭐 이런 건가요? 네, 해고 될 거라고 지금 전해지는 네, 그런 모습이고 이쪽 예. 관련된 사업들은 좀 적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뭐 컨디션 안 좋거나 기분 나쁜 거 아닙니다. 또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한쪽에서는 게임 관련해서 무슨 산업단지를 건설하면서 네. 한쪽에서는 그 게임 관련해서 억압하니까 이렇게 부서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해고를 하질 않나. 아, 진짜 왜들 그러시는지 참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텐센트도 뭐 주목할 게 있었나요? 네, 텐센트가 이제 뭐 지난주에 나온 뉴스긴 한데요. 그 오전 그 23일 날 나왔던 뉴스긴 한데 이제 징동의 징동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4.6억 주를 그 텐센트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배분할 거라는 공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텐센트에서 보유한 징동의 지분이 네. 17%에서 2.3%로 낮아진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텐센트 주주 입장에서는 징동의 지분을 이제 텐센트 주주한테 배당이 가는 거니까 텐센트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네. 네. 그래서 텐센트 주주가 어쨌든 징동의 주주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텐센트 입장에서 이제 징동에 대해서 투자 회수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징동의 주가 폭락을 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계산들이 조금 들어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지만 징동 주주 입장에서 어쨌든 텐센트의 투자 축소가 되는 부분들이어서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리해 보면은 이제 중국 정부가 반독점에 대한 규제를 계속 하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식 지분을 조금 팔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파벌 패턴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규제들이 나오고 있고 이 그 텐센트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한 해결책들을 좀 제시하는 모양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텐센트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규제들이 작년에 많이 나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에 대응해서 텐센트가 이제 지분을 줄이거나 하면서 정부한테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나름대로 거잖아요. 나름대로 대안을 그렇죠. 제시하는 대안을 거죠? 제시하는 네.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에 좀 끝에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추세가 약간 네. 정부가 올해 이제 완화적인 추세로
공동분배된 기조를 완화적인 추세를 좀 바꾸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텐센트도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짧게는 한 3개월 양해 전까지는 조금 지켜보면서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어제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런 관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바로 규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안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는 설명 잘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이 아니라 중국도 남아있나요? 네, 뭐, 가전 네. 쪽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맞아요. 저 구르치나도 중국 가전이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네. 요즘 중국 가전 시장은 쉽게 얘기해서 분위기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올해 굉장히 좋진 않았습니다. 네, 가전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실 내년에 좋은 종목 예. 네, 뭐 좀 뒤에도 이제 미국 주식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바텀업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수익률 추구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좀 빠져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 그런 종목에 있어서는 내년 중국 가전 산업 일전에 이제 양동 기업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ABC에 따르면은 이제 11월 가전 제품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액이 전년 대비해서 2.6% 뭐 14.8% 하락을 했고 네. 판매량도 24% 28% 하락을 했고요. 이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그 수요의 약세는 우리가 광군제를 얘기를 했는데 좀 합리적 소비들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돌려봤을 때는 가전제품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12% 증가했고 예, 온라인은 좀 오프라인은 3% 하락을 했습니다. 네. 사실 2020년에도 안 좋았기 때문에 기조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전수요 여전히 약세였고요. 그런데 올해 가전제품 카테고리 중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게 어딜 것 같나요, 교수님?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분야? 분야. 전 TV 아니면 노트북. 그렇죠. 노트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로봇 청소기 매출이 로봇 청소기? 네,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그건 특이하네. 그 코로나랑 관계가 있는 건가? 아닌가? 그냥 흐름인가요? 일단은 이제 신규 가전 수요가 좀 강세로 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기존에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보다 좀 새로운 그런 가전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나라는 얘기인 것 같고 네네. 특히 11월은 전년 대비 35% 증가를 하고 네. 뭐 1월에서 11월 누적 기준 56%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야, 이거 진짜 많이 팔렸네요. 네, 신규 가전 카테고리 침투율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뭐 제조업체에서 적극적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고 좀 특이한 게 이제 고객의 고충을 해결하는 신규 제품 출시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 스스로 걸레를 빠는 로봇 청소기 출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 네, 저도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은 예. 네, 그런 쪽으로 수요 좀 올라갈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그 가전 제품 시장이 어쨌든 점유율 선두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중국 주식 투자하실 때 조금 살펴봐야 될. 항목인 것 같고 네. 뭐 11월 기준으로 냉장고와 세탁기의 온라인 점유율도 4% 2%대 올랐고요. 로반전기라고 하는 로밤이라는 이제 기업의 네. 그 주방우드 식기 세척기 이 점유율도 2% 8% 증가를 했고요. 네. 마신저라고 하는 이제 가스 오븐 레인지의 점유율도 4% 8% 늘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에코박스 로보틱스라고 하는 로봇 청소기 점유율이 4%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전제품 P가 사실은 19배 정도로 과거 5년 평균치 밑도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 그 두 가지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 비용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비용은 이 구리와 알루미늄 가격이 올해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그래서 고점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내년에는 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반도체 공급 부족 이런 것도 완화와 함께 가전제품 기업들의 마진이 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뭐 부동산 정책이 좀 완화적인 게 나와야 좀 괜찮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다시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여야 수요가 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예, 타이밍을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 로봇 청소기 하는 에코박스 로보틱스 티커로 603486 이게 한 2% 상승을 했고요. 가스 오븐 레인지 하는 마신저 키친 티커로 300894가 1.14% 하락을 했는데 그 로봇 청소기 업체는 연초 대비 75% 올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가스 오븐 레인지 하는 업체는 연초 대비 4% 올랐으니까 예, 투자에 참고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근래 이렇게 막
판매가 증가하는 거는 연말 성수기에 대한 계절적인 요인일까요? 아니면 좀 더 이게 앞으로 이런 거에 로봇 청소기 특히 네. 스스로 걸레를 빠는 네. 이런 거는 신제품과 함께 내년도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 보이세요? 그 로봇 청소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인 거고 가전제품 전반적으로 약세였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조금 좋아질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살짝 미국도 뭐 가전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건 미국 얘기하시면서 하실 건가요? 네, 미국 가전 얘기는 아니고 네. 네, 이제 바텀업 관점을 얘기하면서 미국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미국 얘기를 바로 좀 연달아서 네.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이제 밸류 부담 높은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나스닥이 0.56% 빠졌고요.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0.26% 네. 상승을 했고 S&P 500은 0.1%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전일에 이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로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우리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하는 CDC가 뭐 코로나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좀 단축하는 그런 또 긍정적인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다우는 좀 괜찮았는데요. 네. 예. 반대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와 백신 관련주 관련해서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24만 명을 뭐 일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중증도가 좀 낮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의 주요 화두가 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특히 CDC에서 이제 감염자의 격리 기간 단축 권고를 했기 때문에 감염자라든가 밀접 접촉자들이 일상 복귀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항공, 레저, 산업재해가 좀 강세였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조금 출장들이 몇 개 잡혀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네. 다 미뤘는데 5일로 단축되는 것도 우리 슈카님 눈치 보여서 못 갔다 올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 오실 때 이것도 단축되는 소식 있으면 꼭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전반적인 오늘 한 줄 정리는 정리가 됐고 좀 딥하게 살펴볼 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자료를 좀 말씀드릴 때 저희 네. 당사에서 나오는 그 유튜브 방송 뭐 스마트 머니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거 참고해서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한번 출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신가요? 네, 네. 한번 놀러 가려고요. 특히 미래스 스튜디오는 와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네, 홍치도 엄청 좋죠. 네, 너무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저도 센터 영업부에 있으니까 네. 오시면 연락 한번 예. 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예. 예.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당사 자료 중에 오늘은 어느 분 자료인가요? 저희 서상현 본부장이 매일 본부장님이 이제 네. 매일 브리핑 해주시는데요. 네. 그 S&P 500 기준으로 어쨌든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를 어제도 갱신을 하고 그래서 자체만 놓고 보면 투자 심리는 굉장히 양호한데 문제는 이제 시가총액 큰 일부 종목 중심의 쏠림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뭐 외파적인 연준 스탠스도 있지만은 관련 종목에 대해서 뭐 어쨌든 긍정적인 전망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이제 52주 신고가 종목에 비해서 신저가 종목이 두 배 이상 많은 종목을 보이고 있고 예. 뭐 200일 입동 평균선을 넘긴 종목이 현재 한 50% 이제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인지하던 혹시 인지하지 못하건 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용 증가는 현실화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가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점을 보면은 향후의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지금 시장을 읽어봐야 되는지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딱 가슴에 섬뜩하네요. 52주 신저가 종목이 두 배 이상 많다. 그렇죠. 야, 이게 진짜 쏠림 현상이 확실히 있네요. 네. 네. 자, 국제 유가나 달러는 어떤 흐름입니까? 국제 유가는 이제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을 했고요. 예. 네. 대규모 이제 항공편이 취소되었지만은 뭐 이동성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면서 수요가 네. 여전히 있었고 CDC가 이제 격리 기간 단축을 발표한 점도 상승 요인이었고요. 달러화 같은 경우는 이제 격리 기간 단축 발표 등을 하면서 코로나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들이 나올 거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강세로 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의 매크로한 얘기는 이제 해주셨고 네. 이제 개별적인 종목 분야에 대한 얘기도 좀 오늘 해주신다면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별로 여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일단은 왜 오늘 급하세요? 뭐 아니요, 그건 혹시 아니고 급동이십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사실 이제 먼저 좀 이 종목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네.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아, 예. 네, 그럼 얘기해 주시죠. 예. 네. 이제 직원들 특히 이제 저희 영업
종합을 하는 이런 WM들의 그 올해 시장에 대한 평가와 그 내년의 시장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제가 한 세 분 정도한테 여쭤봤거든요. 오, 예. 그래서 굉장히 또 운영을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고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아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예. 예, 마지막에 이제 종목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강남역 WM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 땡땡 선임 매니저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네. 21년에 이제 키워드는 투코라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예. 투코가 뭔지 감이 오시나요? 저는 뭐 코는 감이 와요. 코로나. 그렇죠. 투는 뭐예요? 코인입니다. 아, 아 네. 그래서 아, 그래서 투코. 투코. 네. 투코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보면은 이제 2020년에 그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뭐 관련된 종목들이 진단키트랑 백신이 떴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치료제나 치료제가 이제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코로나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네. 관련된 산업들이 사실 많이 오르긴 했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줌이라던가 줌이나 줌을 사용하는 뭐 대면 비대면 회의들이 늘어난다거나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내년에는 이제 그 부분보다는 뭐 RPA라고 하는 이제 로보틱스 관련된 쪽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컴퓨터로 하는 그런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네. 이런 쪽 관련된 분야가 내년에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인 관련해가지고는 그 코로나 관련해가지고는 어쨌든 신규 백신보다는 어쨌든 치료제가 내년에도 여전히 유효하긴 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바이러스보다는 내년에 오히려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네. 암이라든가 혹은 당뇨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시장이 큰 거는 암이나 당뇨니까요. 그런 그렇죠. 쪽으로 조금 생각을 좀 바꿀 필요는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뭐 코인 관련해가지고는 이번 분기 포지션을 많이 줄였다라고는 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코인 자체도 비트코인 코인에서 이제 이더리움으로 조금 많이 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 투자에서 서비스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괜찮았었잖아요. 뭐 위메이드라든가 국내는 뭐 그다음에 뭐 네오비즈 홀딩스, 뭐 스테이킹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올해 재미를 좀 봤고 포지션을 조금 줄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네. 내년 시장은 우리가 예측할 때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또 연준이 생각보다 강력한 매파적인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펀더멘털이 좋고 기업의 마진이 좋게 나오고 뭐 수익성이 좋은 성장성이 좋은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그런 미래산업 관련주의 로보틱스 뭐 RPA 이런 것들이 과연 올해와 같이 유용한 패턴을 나타내겠느냐라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선임 매니저 얘기는 이제 주식의 가격을 이제 기술이 받쳐주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가격과 기술의 갭이 이런 줄어드는 종목을 좀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고요. 일단 과거에 보면은 뭐 주가가 싸서 메리트는 있는데 네. 기술의 대중화가 일어나지 못해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 종목들이 좀 많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중화되지 못한 기술이 있었는데 미리 들어가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타이밍을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도 모델3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좀 오르지 않았냐라는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점의 변화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타이밍을 잘 체크해서 투자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못 올랐던 것 중에 핀테크가 사실 조금 많이 밀린 것도 있거든요. 네. 소파이라고 하는 핀테크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고요. 성장성에 있어서도 괜찮고 어닝도 좋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적인 것 들어도 그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얘기를 했고요. 여행 관련해서도 우리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이런 종목들도 괜찮을 것 같다. 우보도 최근에 보면 이제 3분기가 이제 BP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그 뭐 어닝이나 이런 것들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는 뭐 ARKK 관련해서는 좀 다른 종목 위주로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는 또 얘기를 해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강남역 이땡땡 선임 매니저님의 네, 의견. 제가 이름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네, 이땡땡으로 네, 하겠습니다. 이땡땡. 그리고 그럼 또 다른 분은? 네, 저희 지점에 이제 있는 센터원 옆에 박땡땡 수석 매니저님 얘기를 예, 좀 드리면 이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결국에 올해 시장은 이제 돌고 돌아서 네. 글로벌 탑5가 승리하는 시장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울퉁불퉁한 변동성이 있었던 한 해였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성을 찾아서 뭐 신흥시장을 투자하기도 하고 뭐 섹터 투자로 옮겨 다니기도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최후의 승자는 글로벌 대표 미국 지수와 글로벌 탑티어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글로벌 이제 시가총액 비중으로 해서라도 그리고 그로 인한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대표 지수와 글로벌 탑티어 종목에 장기 투자가 여전히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내년에는 사실 긴축으로 기대감은 좀 낮겠지만 성장이 좀 더 희귀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돈 버는 성장주의 프리미엄은 여전히 빛을 발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메인은 역시 글로벌 트로피 에셋.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총 기준 1, 2, 3위 하는 애플, MS, 그렇죠. 그다음에 구글. 예.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코어 전략을 가져가는 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이런 전방 산업에 수혜가 기대되는 뭐 장비 소재를 또 내년에 여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K 콘텐츠 파워에다가 뭐 메타버스, NFT 혁신 가지고 있는 뭐 게임이나 엔터주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도 뭐 컴투스가 굉장히 잘 나갔고 정리해보면 어쨌든 코어 글로벌 트로피 에셋에다가 세틀라이트 전략으로는 알파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펴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분 남은 거죠? 네, 한 분 남았습니다. 네. 시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이분은 어느 곳에 계신 뭐뭐 땡땡이신가요? 이분은 이제 건대역 WM에 있는 네. 이땡땡 수석 매니저고요. 네. 네. 이분이 중국 쪽 관련해서 굉장히 투자를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가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분은 뭐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니 뭐니 해도 결국엔 실적이 제일 중요했다. 예. 4차 산업 관련주와 테슬라의 강세가 이를 증명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사실 공산당 마음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동부유 등 정책 이슈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 시장이 이기 좀 힘들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말씀을 되게 재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항소 제약을 들고 자유 낙하한 자와 전기차 사서 큰돈 번 사람으로 나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극명하게 엇갈렸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은 땡땡 못 해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는. 네. 못 해먹겠다? 앞에 땡땡은 이제 뭐 형용사겠죠. 네, 부산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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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여튼 근데 못 해먹겠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내년에 미국은 어쨌든 뭐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소폭 하락 후에 또 대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요. 여전히 미국 종목 중심으로 가져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중국은 공동부유 정책이 또 지속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성장률을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상쇄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시장의 모멘텀 자체가 친환경이랑 전기차 쪽으로 다시 한번 큰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이제 정책이 좀 부재한 부분과 특히 미국 금리 인상으로 내년 초반에 좀 약할 것 같고 하반기에는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턴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대선 공약 테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은 마지막 의견으로 결국 미국을 추천하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미국 쪽도 여전히 좋고 중국에서도 뭐 친환경이나 전기차 정책 관련된 종목들을 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것도 재밌는데요. 여러 그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분야에 흩어져 계신 고수님들의 의견을 한번 쭉 리뷰하는 것도 이런 것도 가끔 해주세요. 정말 재밌는데요. 네. 네.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이고 하니까 올해 마지막 시간이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고 뭐 다음에도 뭐 인사이트 있으신 직원분들은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 좋은 일 하는 건데 나중에는 실명도 허락받고 가져오시죠. 네, 그렇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것도 재밌는 코너로 아주 저도 잘 배웠습니다. 수고해주신 송승훈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이제 2부 순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요소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